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금요일 MBC 정우뉴스입니다. 어? 오셨다. 왔어요? 네. 아유, 야 이거 안녕하세요. TVN의 생소합니다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나영석 PD하고 되게 많이 닮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죠. 많이 아이고, 아이고, 예, 많이 들었어요. 옆 모습은 이서진 형님 느낌이 약간 여기 여기서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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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자, 제가 소개드릴게요. 이서진과 나영석 PD를 섞은 외모의 기안팔사의 정신 세계를 가진 김대호 아나운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저기 지금 퇴사를 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요, 아니요. 지금도. 아, 있어요? MBC 아나운서 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 차장님이세요? 네네네. 아, 프리 선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로 아, 아니에요. 아니, 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프리 선언한 걸로 느껴졌지? 왜 그럴까? 그 MBC 외 외부 활동도 아, 좀 많이 그런가? 하고 있어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섭외 전화를 드렸더니 이번에도 이제 MBC에 우리 그 또 아나운서국의 이제 그 차미연 부장님께서 네네네네. 적극적으로 이제 또 예, 허락을 해주시고 맞아요. 예, 우리 또 저기 대호 잘 부탁한다고 예. 우리 그 차미연 부장님은 저희 그 나경은 씨하고 네네 예, 또 아주 친해요. 아, 맞습니다. 예, 차미 선배 차미 선배 하면서 어 맞아요. 차미 예, 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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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선배. 그래서 차미 부장님은 우리 그 나경은 씨하고 어디 자주 놀러 가요. 아, 네. 오빠 애들 좀 부탁해 하고 네네네. 예, 가끔 좀 어디 아 근데 또 혹시나 시청자분들은 왜 부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직장이니까 이제 직장을 당연히, 네. 다니고 맞습니다. 계시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외부 활동할 때는 일단은 보고를 많이 드리게 아, 되어 그렇죠. 있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타방송인데 사실은 이렇게 좀 출연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예, 허락을 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네. 예, 우리 또 차미 부장님과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저 김대호 아나운서가 요즘 뭐 대세 중에 대세죠. 지금 고정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하나하나 꼽아보니까요. 한 7개 정도. 와~ 7개 정도? 예. 아, 우리 조셉보다 많이 제가... 아니, 나보다도 많이 하고! 오늘부로 고정이 이제 1개. 예, 예. 와, 김대호 아나운서 지금 고정이 7개예요? 뭐 이제 뭐 파일럿 프로그램까지 해서 그렇지만 뭐 또 그거 외에 또 외부 활동도 있고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도 7개를 일주일에 소화한다라는 건 참 그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하시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좀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빠지고 나서는 예능은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요. 그 전에는 아나운서들이 하는 역할 그 업무들이 또 있어요. 많죠. 이제 뭐 라디오 뉴스 근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사내 행사 진행 맞아요. 그리고 제작 발표회 사회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소화하고 또 아나운서 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우리말 나들이 프로그램도 와. 아나운서들이 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하면서 외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 저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인 입장에서는 이게 또 출연료가 꽤 되는데 꽤 되는 거죠. 아나운서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차이가 많습니다. 예, 네. 차이가 많고 이게 회당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죠. 기본적인 월급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맞습니다. 수당처럼 오는 거죠. 수당으로 붙는 건데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이상 넘어가는 방송 기준으로 해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4만 8천 원.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저 때 신인 때도 제가 저기 단역 출연하면 6만 원 정도는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월급을 받으니까요. 아 있으니까. 네. 아 아니 그 저 사실 인기를 좀 실감하실 것 같아요. 이제 김대호 아나운서 나가면 뭐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보시고. 근데 뭐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알아보시는 건 아닌데. 아니요, 저기요. 이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돼요. 왜냐면 되죠, 되죠. 저도 이제 집에서 뭐 너튜브나 뭐 SNS를 보면 일단은 요즘에 대세들이 바로 뜨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뜨면은 일단은 뭐 김대호 아나운서의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니까. 맞아요. 네. 아,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으면 이제 뭐 제가 이제 복권을 좀 자주 사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네. 복권 방을 한 5년 넘게 제가 지금 이사 간 집 근처에 있는 5년 넘게 가는데 한 번도 못 알아보시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매주 5년 동안 갔거든요. 야 그때까지는 전혀 모르셨다. 전혀 모르시다가 예. 그래서 그다음에 뭐 저희 집이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그렇죠. 거기가 인왕산 등산로에 네.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옛날 부엌이라 벽이 얇아서 밖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야 여기가 거기야. 아,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맞아, 맞아. 실제로. 그러면 저도 안 그래도 되는데 TV 소리를 좀 줄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아,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뭐 신기하고 재밌어요. 아니 그 저 부모님도 좀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세요? 일단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 때문인데 아,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더 좋아하시고 아... 매년 가면 결혼하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도 이제 명절 때 그래도 큰아버지께서 아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니가 이제 슬쩍 배우는 당분간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아... 당분간은 네. 네. 어 집안에서도 이렇게 또 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매니지먼트를 좀 매니지먼트를 네. 좀 하시네요. 네. 이게 뭐 약간 좀 전략적인 수를 두시는 거잖아요. 이제 네. 항상 전화를 드리면 너 선보라고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어디에서 선자리가 들어왔으니까 꼭 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또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선이. 근데 이게 저희 이제 심증인데 네. 우울증은 없는데 요즘에는 그 선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어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간에서 그런 거 터트렸어요. 지금 안 생각에는 지금 대호 나 혼산 출연해서 지금은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미안해요. 네. 예 다음에 예 지가 알아서 하겠지 정도로 가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저 김태호 아나운서가 사실 올해 4월이죠. 이제 그 나 혼자 산다. 요 한 번에 뭐 난리가 났어요. 네.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이 아나운서라고? 오 물 봐. 김태호 아나운서 그냥 일상을 그냥 보여줬을 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물어보셨거든요. 사실은 이제 김대우 아나운서 하면 그냥 TV에서 자주 보던 익숙한 얼굴의 아나운서. 네, 맞아요. 그 느낌이 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새로운 모습들을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아나운서라고 하는 직업을 떠올리면 그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나름의 이미지가 있는데 네. 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느낌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거 어떤 걸 좀 해보시죠? 일단 제가 요즘에 가장 오래 했고 또 재밌어하는 거 비바리움이라고 해서 뭐예요? 이제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유리장 안에. 네, 그래서 이제 알아요. 뭐 생물도 키우고 이끼도 키우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물장 안에 키우는 비바리움이랑 그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이밍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뭐 등산하기 좋아하고 걷기 좋아하고 자전거도 타고 오로지 혼자서 다 네네 이게 직접적으로 이거 혼자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왜 이렇게 눈빛이 좀 약간 공허한 듯한 느낌 근데 이제 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시는데 연애는 현재 7년 동안 안 하셨다고요 이제 연애라는 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나이 때 되고 제가 직장 생활 이 정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제한적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막 가서 연애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니고. 그렇게 이따금씩 오는 외로움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생기는 외로움 언제 그런 외로움이 좀 생겨요? 뭐 연애 프로그램 볼 때나 아니면 그 뉴스나 이런데 TV나 이런데 연애 스캔들 나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만났을까? 약간 이런 궁금함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집에 혼자 와서 혼술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TV 볼 때 그 영화 그 끝부분에서 나는 왜 저렇게 끝났는지 알 것 같거든. 그렇지. 근데 이거를 공유할 사람이 같이 너 혹시 저 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렇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좀 듣고 싶고 예 근데 뭐 혼자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잣말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러면 우리 김대원 아나운서는 어떤 만남을 좀 추구하세요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운명을 믿습니까 저는 운명을 믿어요 네 자만추 자만추 근데 자만추라면 좀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아, 그 돌아다니면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맞아요. 예.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면 이런 분도 계시네, 저런 분도 계시네. 이성을 떠나서 이게 조세호 씨도 계시네. 그렇죠. 이런 느낌. 그런 재미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궁금했던 게 우리 김대호 아나운서의 이런 끼를 주변에서 좀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나온산 나오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용히 살았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 개인 생활을 보여드리게 된 건
일로서 보여드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MBC 아나운서 구간에 뉴스 아난이라는 그 너튜브 채널을 했구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콘텐츠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매주 이렇게 내는 게 그래서 이제 전종원 아나운서가 이제 대구야 너희 집에 데리고 가서 후배들 한번 삼겹살만 한번 꺼주고 너희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한 번은 말씀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아 이게 내가 회사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이겠거니 하고서 이제 한번 공개를 했던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아 두 번 죽겠어요? 이번 편은 망했다 느낌이야. 근데 이제 그게 그걸 보고 이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나온산에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예, 개인의 생활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고. 아니 그 전현무 씨는 이제 KBS 아나운서 시절에 퇴근만 하면은 예능국을 배회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현무 씨는 계속 그런 것들을 트라이를 했어요. 아, 본인이 트라이 했어요. 꾸준히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노력 춤도 예. 어디서 배우고 뭐 하고 예. 대호 씨는 그 전에 좀 예능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아, 본인도 좀 전현무 아나운서를 보면서 아 나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최대한 일을 좀 적게 하고 싶은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예. 방송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뭔가 결기 있게 내가 정말 재밌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나는 주어진 거에 내가 회사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내고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좀 누릴 수 있는 그냥 워라벨 정도 네. 그러려고 이제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딱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공감대가 정말 형성되는 포인트가 그렇죠. 이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내 삶은 내 삶이고 회사 생활은 회사 생활이다. 이것까지 모두 내 인생에 결부시켜서 내 인생을 직장 생활하듯이 살 수는 없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대환 아나운서의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대신에 다 같이 일하는 공간이고 이제 MBC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돼. 내가 할 일을 해야 돼. 내가 할 일은 해야죠. 네. 이제 네.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해 와서 저는 뭐 누구처럼 뭐 정말 아나운서 아나테이너가 되고 싶다라든지 뭐 프리를 막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아, 네. 요게 이제 아까 뭐 김대우 아나운서에게 한번 살짝 여쭤봤습니다만 이게 출연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보너스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뭐 추가 수당 정도. 요거를 그래서 김대우 아나운서도 약간 좀 얘기를 한번 했다 그래요?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그렇지. 예,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아, 그렇죠. 이게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말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 그냥 그걸 이제 너무 투박하게 얘기하면 서로가 기분이 나쁠 그렇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좀 조심스럽고 세련되게 좀 표현을 하면 잘 알아들으시겠지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서 좀 세련되게 어떻게 세련되게 출연료를 돈 얘기 세련되게 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금액을 말한다기보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회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업무량을 말씀을 드려요. 저 어제 스케줄 새벽 3시까지 있었는데 제가 너무 고생했다 진짜. 네, 너무 고생했어. 알지 알지. 너무 고생하는 거 알지. 야 근데 우리 아나운서국의 프로그램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되게 많아. 근데 대호야 너 진짜 행복한 일이야. 아니 근데 그분들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야 그쪽에서 또 원하지 않으니까 너만 원하는데 어떡하니? 그럼 네가 좀 일을 나눠줘. 제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대신에...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대호야 나는 야 그러면 내 월급을 떼어가라. 아니요 그럴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이 그러니까. 사람아. 저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업무가 많고. 그래. 네, 근데 알아. 사실. 대호 씨 뭘 원하세요? 얘기하세요. 차라리 편하게 원하는 걸 얘기하세요. 약간 지금 대호 씨 싸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아니요 절대. 여기 부서장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과격하시네. 들어줄 뭐 생각이 조금 더 없으시네. 약간 요거 이제 대화법이 잘못돼.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말아요. 그래요? 진짜? 왜냐하면 이건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 돈 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내 상황을 좀 알아는 주셔라.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알아주셔가지고 고맙죠. 네, 너무 유연하게 배려를 잘 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그래요. 없어요. 네. 아니 그 김대환 아나운서 이게 그 MBC 2011년에 했던 신입사원 맞아요, 맞아요. 김대환 아나운서가 와 그 당시가 정말 아나운서분들이 인기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냥 오디션을 통해서 뽑은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창사 50주년 특별 기획이었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됐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입니다. 출발 비디오 여행의 김대호입니다. 강사 김대호를 따라 노를 저어볼까요? 김대호 정말 고맙습니다. 2011년인데 이거 2011년. 어떻게 지원을 하시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제가 아나운서라는
꿈은 없었어요. 방송에 대한 꿈 자체가 없었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공부를 너무 싫어해서 학업을 좀 소홀히 했어요. 그래요? 예. 전 특히나 재수까지 해서 재수할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거의 수능 점수 한 100점 넘게 올렸거든요. 와, 네.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막 머리 빠지고 코피 나고 막 그랬었어요. 와.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해놓고 나니까 더 이상은 공부하기 공부하기가 넘치는 거예요. 대학교 그러니까. 오니까. 그래서 그냥 쭉 놀다 보니 학점도 낮고 이제 일반 기업체는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저는 토익 점수도 없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너무 이제 건방지게 덤볐는데 이게 저는 이제 어쨌든 목소리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목소리 좋아요. 외모도 준수하고 내가 보기에 딱 아나운서상이죠. 네, 그러니까 봤을 때 신뢰감이 딱 신뢰감 가요. 뭐가 신뢰감 있어. 있어요. 네, 딱 그러니까, 아나운서상. 이제 아나운서라는 직업 보니까 1차가 카메라 테스트고 2차, 3차, 4차에서 막 이렇게 어려운 필기시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SBS, MBC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도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거의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와, 그래요? 그래서 KBS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KBS는 생각도 안 했어요. 물론 안 뽑혔겠지만, 예, 못 뽑혔겠지만 이제 그건 이제 KBS는 노. 그래서 이제 MS만 보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첫 해에 이제 SBS 한번 봤는데 카메라 테스트는 통과. 통과. 근데 이제 필기 공부를 안 했어. 탈락. MBC도 카메라 테스트 통과. 통과. 근데 필기 탈락. 그래가지고 이제 나 필기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해서 1년만 준비해 보자.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고시원 알바도 하면서 이게 먼저 학원비도 벌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총무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무실이 있어요. 총무 사무실. 그렇죠. 거기 딱 앉아서 이제 가만히 보는데 그때 당시 이제 브라운관 TV 요만한 거 그게 띠자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신입사원. 이게 띠자막으로 쫙 지나가는 거에서 요거 한번 해볼까? 해서 된 거예요. 이야. 아니 이게 저 당시의 경쟁률이 5,509대1.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그 경쟁률을 뚫고 최종 3인. 김철웅 아나운서, 오승훈 아나운서, 김대호 아나운서. 지난번에 나왔던 오승훈 아나운서. 맞아요. 동기. 당시에 이제 나경원 선배님도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때 나경원 씨도 그때 멘토였어요. 예. 침착하고 차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약간의 재치도 있었던 것 같고. 대우 씨가 약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재치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번뜩이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런 것들 도움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